왕권 다툼이 심해지면서 신라의 왕권은 급격하게 쇠퇴하였고 더불어 지방을 지배하던 힘도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지방에서는 호족이라는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족들은 자신의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를 성주, 장군 등으로 부르며 왕처럼 행동했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치할 힘을 잃어버린 이 틈을 타 지방의 호족 세력들은 자신의 힘을 나날이 키워갔지요. 세력을 장악한 지방 호족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새로운 사상을 원했어요. 백성들이 왕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둬서 왕실에 미련을 가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지요. 이때 지방 호족들의 손을 통해 신라의 새로운 불교인 선종 사상이 유입되었답니다. 선종은 문자나 경전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불교의 종파랍니다. 선종과 더불어 땅의 모양이나 지배 방향을 중요시하는 풍수지리설까지 퍼지면서 신라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에 젖어갔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애정과 미련을 버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지요. 더불어 호족들은 신라의 골품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육두품 지식인들과 손을 잡았어요. 육두품 중에는 실력이 뛰어나지만 출세를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골품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준비했어요. 이렇듯 신라 말의 혼란과 약화된 왕권을 이용해 호족은 각 지방에서 군대를 거느리며 재산을 모아 힘을 키워 나갔답니다.